불황의 시대. 씀씀이를 줄이는 요즘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이 있습니다. 소형에서 대형까지 각종 가전제품이 모여있어 얼핏 보면 평범한 판매장 같지만 사람들을 사로잡는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가격인데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이곳. 리퍼브 상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매장입니다.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상품이나 제조 유통 과정에서 흠집이 난 제품, 전시 제품을 손질해 할인된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곳인데요. 이 제품들은 다 이제 외관 스크래치로 인해서 반품 들어온 상품들이고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은 냉장고인데요. 양문형 냉장고인데 이 제품도 내용에는 전혀 미사용 제품이거든요. 근데 배송 중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어요. 보시면 이렇게 찍히거나 이런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시중가 대비 지금 65만 원, 그래서 43% 정도. 공기청정기 요새 많이 찾으시는데 왼쪽에 스크래치가 좀 나 있어가지고 70만 원짜리 지금 29만 원에 제가 판매를 하고 있고, 자, 이런 소형 냉장고 같은 경우도 전시품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관상 스크래치를 해서 35% 세일을 더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리퍼브라고 해도 외관에 전혀 문제도 없고 말 그대로 그냥 새 상품입니다. 연식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저희 2월 상품으로 해서 리퍼브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만큼 할인폭이 더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셔야지 잘 사시는 거예요. 새 상품은 아니지만 기능에 문제가 없고 가격이 저렴해 찾는 이들이 많죠. 70 그러면 거의 맞겠네. 그리고 이제 가격도 많이 이제 DC가 돼가지고 착한 가격. 이건 정품이야. 정품이에요. 잘만 찾으면 신상품을 할인가로 살 수도 있다는데요. 일반 김치냉장고 하나만 해도 200만 원대가 많잖아요. 200-300만 원대가 네. 많죠. 이건 정품인데도 다른 데보다 한 20만 원 정도 싸고요. 최신식 김치냉장고를 시중가의 29%나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이런 게 있었지만 먼저 다른 사람이 사갔어 보니 이것도 못 사요. 멀리 김포서 왔는데 허탕 치고 가는 거예요. 창고 속 처치 곤란이었던 상품은 버려지지 않아서 좋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사서 좋은데요. 같은 상품인데 별로 이렇게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렴하니까 주부 입장에서 좋죠. 반품, 재고, 가전 제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판매가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가전 제품이 다시 매장으로 나가기까지 세 가지 필수 과정을 거칩니다. 정밀 세척은 기본이고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꼼꼼한 성능 점검과 검수. 결과에 따라 맞춤형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리퍼나 재고 상품 들어와서 수리하거나 상품 만들어 나가는 곳이고요. 반품 재고 제품은 다양한 경로로 입고되는데요. 가전제품의 유통기한인 내용연수는 보통 7년. 이 내용연수가 남은 제품 위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요 들어오는 거 한번 해주세요. 아, 예, 예. 어떤 제품이든 입고가 되면 먼저 검수 과정을 거치는데요. 바람이 안 나오네. 창고에만 있었던 재고나 포장만 벗겼던 제품이라도 꼼꼼한 검수 절차는 필수. 결과에 따라 수리나 세척의 방향을 정합니다. 전원은 들어오는데 이 팬모터가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팬모터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장인 것 같은데. 검수를 담당하는 작업자는 25년 경력의 베테랑. 모든 과정은 숙련공의 주도하에 진행됩니다. 전환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지? 이 모터 부상은 안 돼. 이 재고가 있을까요, 지금? 아, 이 모터 재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쪽에 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부품은 자주 쓰이는 제품 위주로 모아두는데요. 사장님, 그 같은 모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쪽 창고에 내가 한번 가볼게요. 이럴 때면 찾아가는 곳이 있다네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제품 이런 건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이 중에 같은 모델이 있으면은 그걸 대체해서 쓰면 되거든요. 부품들이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 언제 어떤 부품이 쓰일지 몰라 폐기할 제품을 그대로 보관하는 곳. 작업자들에게는 보물창고나 다름없습니다. 아, 여기 있네, 여기. 같은. 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중고 부품을 구매하거나 같은 기능의 부품으로 대체하기도 하는데요. 아, 이거 모터가 있네. 새 부품을 사용하면 판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고 부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게 부품이죠, 뭐. 부품만 있으면 다 수리가 되는데 없는 거는 폐기하기도 합니다. 잘 안 빠지네요. 이제 수리만 하면 됐다 싶었는데 뭔가 또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잠깐만. 이 무타하고 낑겨서 잘 안 빠지는 거거든요. 네. 이걸 살짝 이렇게. 손쉽게 펜을 빼는 베테랑 작업자. 정말 안 빠진다고 한 부품 맞나요? 얼마나 됐어요? 여기 온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경력 1년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 관계 틀려요? 아, 아직 뭐 1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뭘 하는 일은 비슷한데 아무래도 숙련도가 좀 떨어지니까요. 이게 아무것 쉬워 보여도 다 노하우가 있거든요. 여러 제조사의 제품을 다루는 반품 가정의 특성상 얼마나 많은 제품을 다뤄봤는지가 작업 성공의 관건. 그야말로 작업자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요. 와서 또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검수팀에 들어온 지 이제 1년. 아직은 모든 게 서툽니다. 이제 수리가 끝났으니 확인 작업만 남았는데요. 잘 되네. 이상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코드 빼서 이제 세척 좀 하자고요. 세척을 하자더니 갑자기 사진을 찍는 작업자. 뭘 하는 건가요? 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 배선이 복잡한 게 많아서요. 나중에 조립할 때 그 찾으려면 좀 어려우니까 사진을 이렇게 찍어놓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처럼 먼지가 많이 끼는 제품들은 완전히 분리해서 정밀 세척을 하기도 하는데요. 부품을 잃어버리거나 외관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역시 베테랑 작업자의 주도하에 진행됩니다. 세척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물 청소와 공기 청소입니다. 필터나 에어컨 본체는 물과 전용 세제로 묵은 때를 벗겨내고요. 회로나 배선들은 고압의 공기로 먼지를 제거합니다. 조립을 마저 합시다. 이제 남은 건 25년 베테랑 작업자도 긴장되는 조립 과정. 그만큼 까다로운 작업이라 미리 사진까지 꼼꼼하게 찍어뒀던 겁니다. 사진을 보면서 하나하나 점검하며 맞춰가는 작업자들. 실수하지 않게 최대한 집중을 하는데요. 드디어 조립이 끝났습니다. 잘 고쳐졌는지 궁금하네요. 잘 됐네. 숙련공에 보조 작업자 두 명이 3시간 넘게 매달린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터만 교체한 에어컨은 37%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가 됩니다. 수리가 다 된 거니까 클리닝 좀 하고요. 여기 그리고 배관 좀 정리해가지고 포장 좀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하루에 검수하는 제품의 개수는 10개에서 20개. 요즘은 에어컨 수요가 늘어 작업량이 부쩍 늘어 쉴 잠이 없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 일어난 모양인데요? 아, 부장님.
왜요? 아, 대관이 꺾여버렸어요. 대관이 꺾여버렸네. 아, 어떡하지 이거? 이게 고장이 나면은 가스가 다 새버리기 때문에 뭐 작동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잠깐 사이에 벌어진 상황. 논란 초보 작업자 대신 베테랑 작업자가 서둘러 움직입니다. 한번 꺾인 배관은 그 상태로는 사용 불가. 수리를 해야 하는데요. 배관을 펴서 눌린 부분을 원상 복구한 다음 용접해 주면 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용접 작업. 노련한 불 조절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 역시 25년 내공이 어디 가나요? 감쪽같이 수리가 잘 됐네요. 배관을 꺾을 때 한 번에 꺾으려고 그러면 이게 꺾어지니까 한 번에 하려고 하다가 이걸 살살 이렇게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가 벌어진 사고. 일을 하다 보면 흔히 생기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작업 시에는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포장까지 하면 수리 완료. 갖다 놓으시면 되나? 그렇습니다. 매장으로 나가기 전에 이곳에서 보관이 되는데요. 놀랐겠어요. 아우. 그래도 땅이 잘 해결돼서 좋습니다. 그날 오후 작업장으로 들어서는 5톤 규모의 트럭 한 대. 차 안 빽빽히 실린 제품들 모두 반품 가전입니다. 잠시 후 도착한 또 다른 트럭 한 대. 이번에도 화물칸 가득 물건이 가득한데요. 컨테이너에 물이 차 침수된 채 방치된 냉장고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 베테랑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작업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침수 상태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봐야지 우리가 이제 수리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뭐 반품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다시 그 육안으로 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작은 거 먼저 3개, 그다음에 큰 거 2개 먼저 이렇게 실으셔도 상관없어요. 보통 입고되는 제품들은 불황에 쌓인 재고품이나 다양한 이유로 반품된 상품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번 냉장고는 침수로 포장도 풀지 않은 완전 새 제품입니다. 다행히 침수 부분은 많지 않지만 곳곳에 흔적들은 명력하네요. 침수가 됐기 때문에 그 물로 한번 세척을 싹 해야 돼. 보통은 세척이 마지막 단계지만 이번만은 예외입니다. 제품이 부식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소음기 제거가 급선무. 침수됐던 부분을 중심으로 세척을 하면서 동시에 물기 제거 작업도 해줍니다.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물을 완전히 충분히 뭐 하루 이상 이렇게 말려야 되거든요. 냉장고를 매장으로 보내기까지 검수와 수리, 방수 처리까지 침수 제품이라 거쳐야 할 과정이 더 많습니다. 냉장고 정리를 끝내자마자 또 다른 작업을 시작하는 작업자. 정말 쉴 틈이 없네요. 지금 뭐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일단 세팅해서요. 이 코스를 한번 돌려서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입고되는 물량이 많을 때는 5톤 트럭 10대 규모. 적을 때도 1톤 트럭 4분의 1은 되다 보니 쉴 잠이 없습니다. 이물질이 많이 나왔죠? 예. 그 분해해서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물질이 심각한 상황. 이런 경우 가능하면 완전히 분리해 정밀 세척 작업을 진행합니다. 세탁기 내부에 찌든 때는 세제 때문에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반드시 상태에 맞는 전용 세제를 쓰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부분이 이 통 안에가 오래되거나 하면은 먼지가 많이 끼기 때문에
통 세척하는 세제가 요즘에 따로 나오니까 그런 거 한 번씩 해주시면 좋죠. 대형 제품 세척 역시 일일이 작업자들의 손으로 해야 하는 일. 섬세한 손길로 구석구석에 찌든 때를 벗겨냅니다. 그 사이 밖에서는 또 다른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드럼 세탁기네요. 물이 안 빠져서 나온 것 같은데? 물이 안 빠졌네. 배수구 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물이 왜 이렇게 적게 나오지? 나오지 않네. 안에 이물질이 막힌 것 같은데? 고장의 원인을 단번에 찾았습니다. 천 조각이나 이런 뭐 심지어는 동전 같은 거 이런 것도 세탁하실 때 이제 잘못 넣거나 하면은 배수구에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물이 안 빠지거나 아니면 배수 모터가 소손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 세탁기 같은 경우. 세탁기 배수 문제의 원인인 이물질만 제거해 주면 되는데요. 이야. 아하, 쏟아집니다. 이물질 때문에 그랬네. 아, 예. 많이 막혀 있네. 큰 게 들어갔네요. 집에서는 요 필터를 제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가끔씩 한 번씩 부시면 이제 조금씩 먼지가 여기 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집에서도. 정밀 세척한 통돌이 세탁기는 70% 할인가에 단순 수리한 드럼 세탁기도 57%나 할인된 가격에 판매가 됩니다. 다음 날. 여느 때와 같이 바쁜 작업장. 냉장고에 검수가 있어 아침부터 더 분주합니다. 완전히 말린 상태로 전원 상태부터 확인하는데요. 일단 온도계를 저 하나씩 다 넣어줄래요? 이쪽. 가장 중요한 건 온도 체크입니다. 보통 냉장 온도가 2도부터 한 8도 정도 사이 정도 나오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이상이 있는 거니까 점검 또 해봐야죠. 보통 온도 측정은 하루 정도 하는데요. 시간 간격을 두고 두세 번 정도 확인하면서 냉장고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지켜보는 거죠. 자, 요거는 온도가 제대로 나오네요. 이거 앞으로 일단 좀 빼줄래요? 예. 냉장고의 기능은 이상 무.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았는데요. 녹고 발생한 게 있잖아요. 요걸 WD로 한번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방청 페인트로 약간 이런 벗겨진 데만 좀 칠해주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반품 가전의 검품은 오롯이 사람의 손과 기술이 필요한 작업. 전문 도구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부품을 뜯고 살피고 완벽하게 세척해서 매장으로 내놓기까지 작업자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마 별 문제가 없을 건데요. 가전제품이라는 게 1, 2년 쓰고 말 건 아니니까요. 장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손 봐야 되겠죠. 바닷물에 침수됐던 냉장고는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가 됩니다. 검수와 수리, 세척 후 포장까지 끝나면 판매가 되기 전까지 보관을 하는데요. 그 전에 꼭 해야 하는 작업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뭘 하시는 건가요? 재고 관리를 위해서 시리얼 난발을 저희가 생성시키는데요. 소실이 된다든가 이런 걸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번호를 안 붙여놓으면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수리된 제품들은 주로 판매장이나 인터넷몰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사지 않고 대여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마지막 배송 준비까지도 꼼꼼히 챙겨주는 작업자들. 이번 배송 물품은 에어컨과 실외기인데요. 소비자가보다 많게는 60%가 넘게 싸게 살 수 있어 요즘 주문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위로 먹여버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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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업자들의 손길을 거쳐 보물이 쓸모있는 물건으로 바뀌는 순간 작업자들의 보람입니다.